2분의 1 플러스 루트5의 12제곱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루트가 있기 때문에 직접 12분을 곱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5를 이제 x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우리가 찾는 거는 이제 x의 12제곱이 되는 거죠. 자, 분모를 곱해가지고 1 플러스 루트5는 이제 2x가 되고, 1도 이항해서 루트를 이제 혼자 남게끔 이항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죠. 제곱하게 되면 5가 되고, 제곱해서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고, 이항하게 되면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서로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x제곱은 이제 x 플러스 1이 되겠죠. 또 양변을 제곱해 보면 x4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겠죠. 근데 x제곱은 x 더하기 1이었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1을 대입하게 되면 3x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한 번 더 제곱을 해보면 x의 8제곱은 이걸 제곱하게 되면 9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4가 되죠. 근데 x제곱이 x 더하기 1이었기 때문에 대입하게 되면 9를 곱해서 9x 더하기 9 더하기 12x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러면 21x 더하기 13이 되겠죠. 그래서 물어본 게 x의 12제곱이었기 때문에 x의 12제곱은 x의 8제곱 곱하기 x의 4제곱을 하게 되면 12제곱이 되죠. 그래서 x의 12제곱은 x의 8제곱 곱하기 x의 4제곱이 되고, 8제곱은 21x 더하기 13. x4제곱은 3x 더하기 2. 전개하게 되면 63x제곱 둘이 곱해서 39x 더하기 42x 더하기 26이 됩니다. 63x제곱에서 63 곱하기 다시 x제곱은 x 플러스 1이었죠. 다시 x 플러스 1이 되고 더해서 81x 더하기 26. 전개하면 63x. 63과 더하게 되면 144x 더하기 63. 63을 더하면 89가 되죠. 이때 x는 원래 2분의 1 플러스 루트5였습니다. 그럼 144를 곱하게 되면 144와 분모 2가 약분되면서 72가 되고, 72를 분배법칙하면 72 더하기 72 루트5 더하기 89가 되겠죠. 그럼 72 루트5 더하기 72 더하기 89 더하면 150, 161이 됩니다. 따라 정답은 72 루트5 더하기 161이 되겠죠.